자, 5단원 shapes around us. 자, shapes 하면 이제 모양들이지, 도형들. around us, 우리 주변에. 그래서 three shape spirit 해서 세 모양의 spirit, 요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square, 사각형, triangle, 삼각형, circle, one 이렇게 세 가지 도형이 요정으로 나와서 마이크의 방을 이제 꾸며주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을 하다가 이제 한 도형이 욕심을 부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 이건 내가 혼자서 하면 안 되겠구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다시 셋이 힘을 합치는 그런 내용이야. 전체적인 내용은 한 문장씩 살펴보자. 자, there lived three shape spirits in Mike's room. 자, there lived 하면 살고 있었다. three shape spirits 세 도형의 요정들이 어디에? 마이크의 방에. 자, 그 다음 square controlled the table, the bookshelf, and the window. 사각형은 컨트롤 했다, 즉 관리했다. 뭐를? 탁자하고 책장하고 그 다음 창문하고. 이렇다는 이야기는 탁자, 책장, 창문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다? 사각형 모양이다. 자, 다음 triangle was in charge of the hangers and the paint. 자, 삼각형은 in charge of 하면 뭐뭐에 책임이 있는, 뭐뭐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의미니까 앞에 비동사를 넣어서 be in charge of 뭐뭐의 담당이다, 책임이 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은 담당했는데 옷걸이하고 식물을 담당했대. 즉, 옷걸이하고 식물의 모양은 그래, 삼각형. 자, 다음 circle took care of the round things. 자, one은 take care of는 몸을 돌보다, 그 take의 과거 took를 썼으니까 돌보았다, 둥그런 것들을 돌봤다. They worked together to make a nice room for Mike. 그들은 work together 하면 함께 일하다. 그래서 worked 하니까 함께 일했다. To make 만들기 위해서 뭐를 그 좋은 방을 누구를 위해? 마이크를 위해서.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to make a nice room for Mike 이거랑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make Mike a nice room 요게 있는데 요거는 수업 때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우선 여기 본문에 있는 요 make 뒤에 있는 건 목적어. 얘가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명구여서 얘는 삼형식 형태를 취하는데 여기 나오는 동사와 그 다음 마이크, 간접 목적어, a nice room, 얘는 직접 목적어 해서 얘는 지금 사형식 문형이 되거든. 그래서 아, 얘가 삼형식과 사형식 이렇게 바꿔 쓸수 있구나. 이건 수업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다음 문장. One day, Square decided to make the room better and shouted at the other spirit. One day, 어느 날 사각형이 decide, 결정했다. 뭐 하기로? To make, 만들기로 결정했어. 여기서 지금 to 부정사 요세 가지. 그래서 명사적으로 해석하면 뭐 하는 것, 뭐뭐 하기. 형용사는 꼭 앞에 명사가 있어서 to 부정사가 뭐뭐 할, 뭐, 즉 마실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때 쓰고 부사적인 용법으로는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해서, 또는 뭐뭐 되어서, 또는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쓰이는데 이 중에서는 지금 아까 여기 있었지? 요 위에서는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서 여기 선생님이 부사적 용법이라고 적어놓은 거고 여기는 만들기를 결정했다라고 해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 The room 방을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better 더 좋게. 그리고 shouted at the other spirit 소리쳤어. 다른 요정들에게 소리쳤어. 여기서 말한 다른 요정들은 결국 누구겠어? 지금 square가 소리를 쳤으니까 다른 요정들에게 이 다른 요정들은 triangle and circle이 되겠지. 자, 다음 문장. Take these paints away or their pointy leaves will hurt someone, he said to triangle. 자, 봤더니 take away 하면 치워버리는데 이 식물을 치워버려라. 명령문 다음에 or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이 돼. 원래는 또는이잖아, 그치?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오면 그리고가 그러면으로 바뀌는 것도 알아두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pointy leaves 하니까 뾰족한 잎사귀들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나 봐. 그래서 요 뾰족한 부분이 다치게 할 거야 어떤 일을 라고 누가 스코어가 말했어. 누구에게? 트라이앵글에게 말했어. But Mike waters them every day, said Triangle. 자, 그러나 마이크가 여기서 water는 물이라는 명사 말고 물을 주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야. 근데 동사에 또 S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마이크가 물을 준다, them,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에게는 식물들을 의미하는 거고, 매일 라고 이제 트라이앵글에 얘기했어. 그랬더니, 자, take this hula hoop away or it'll roll and break something, he said to Circle. 자, take away, 또 치워버리는데, 뭘 치우라고 얘기를 하냐면, hula hoop을 치우라고 얘기를 해. or, 그렇지 않으면, it, 그 hula hoop가 roll, 굴러서 break, 부술 거야, something, 어떤 것을. 라고 square가 said 말했어. 누구에게? circle에게 말했어. 자, 그러면서, 이번엔 circle이 또 대답을 하겠지. 자, but Mike exercises with it every day, said Circle. 그러나 마이크가 운동해 with it 그 플라워와 함께 every day, 매일이라고 원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 스퀘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 try to make this room tidy, but you two always make a mess, he complained. 자, 나는 즉 사각형이 나는 만들려고 노력해 이 방을 타일이 깔끔하게 그러나 유튜브 너희 둘이 즉 트라이앵글하고 서클 너희 둘이 항상 make a mess 엉망으로 만들잖아 라고 스퀘어가 complained 불평했어. 그랬더니 트라이앵글 앤 서클 looked at each other 삼각형과 원이 looked at 보았다 each other 서로를 쳐다보았어. 그러면서 So, you think you can do it without us? Triangle asked a square. 그래서 너는, 즉 여기서 너는 누구를 의미해? Square를 의미하겠지? 그러면서 너는 생각하니 너가 할수 있다고 그것을 우리 없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Triangle하고 Circle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없이 너할수 tidy, 즉 아까 타일이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거너할수 있다고? 그러면서 삼각형이 스코어에게 물었어. 그랬더니 Sure, I can make this room better all by myself, replied Square. 물론이지. 나는 만들 수 있어. 이 방을 better, 더 좋게. All by myself, 나 혼자서. 라고 replied, 대답했어. 사각형이. 그랬더니 Great, then we can get some rest, Circle said to Square. 좋아. Then, 그러면, 우리는, 즉, circle하고 triangle은, 우리는, get some rest. 좀쉴수 있네. 라고, 원이 말했어. 사각형에게 말했어. 자, 그러면서, 플레이 한번 누르고, 자, triangle and circle went out. And square was now in control. 삼각형과 원은 go out, 나갔다, went out, 나갔어. 그리고 square, 사각형이 이제 in control 하면 통제 하에 있는, 관리 하에 있는, 즉 사각형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he made the hangers, the plants, and all the round things square. 자, 그는 즉 스퀘어는 만들었어. 옷걸이는 원래 삼각형이었고, 플랜트도 삼각형이었고, all the round things, 어떤 훌라후프나 이런 것들을 전부 스퀘어,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Then, 그리고 나서, he looked around, smiled, much better. 그리고 나서 그는 looked around, 둘러보았어. 그리고 미소 지었다. Much better. 훨씬 더 좋구나. better, 더 좋은이란 비교급인데, 이 better라는 비교급 앞에다가 much 또는 even, still, far, a lot, 요 다섯 가지를 붙이면 훨씬 더 좋은이란 비교급을 강조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쓸수 있는데, 단, very는 못 쓰더라. 라는 거
자, when Mike came home from home, from school, he picked up the square hanger to hang his jacket on. 자, when이 원래는 언제란 뜻인데, 얘는 지금 의문문이 아니지, 즉, 물음표가 있는 문장이 아니잖아. 이럴 때는 when이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즉, 마이크가 came home, 집에 왔을 때, 어디로부터? 학교에서부터. 자, 그는 picked up, 들어 올렸어. 뭐, 사각형 행거를. 뭐 하기 위해서? 행, 걸기 위해서. 여기서 투부정사용법은 부사정용법을 쓰였고, 재킷을 걸기 위해서. 자, what? This will not hold my clothes. 어, what? 뭐지? 이것이, 즉, 행거가, 어, 붙잡고 있지 않네, 나의 옷을. 그러면서, he went to water the plant and saw their square leaves. 마이크가 이제 갔어. 뭐 하기 위해서? 물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 다음에 water도 동사로 쓰였다라는 거. 자, 식물에 물을 주기 위해 갔어. 그리고 saw, 봤다. 그의 네모난 잎사귀들을 봤다. 그러면서 마이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poor things, they must be sick. 불쌍한 것들, 그것들은, 즉 식물들이 아픈 게 틀림없어. 여기서 must는 두 가지 해석이 있지. 첫 번째는 뭐뭐 이미 틀림없어. 두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쓰이는 거 must 잘 알아두고. He picked up the square hula-hoop to exercise. 자, 그는 집어들었는데 훌라후프를 집어들었어. 뭐 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즉, 부사정용법. 자, 다음. I don't know how to spend this. 나는 모르겠어. 다음. 이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붙이면 이렇게 되게 쉬운데, 예를 들면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인 to go를 붙였어. 그러면 어떻게 갈지. When to go 하면 언제 갈지.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Who to go 하면 누가 될, 어떻게 될까, 그럼? Who to go 하면, 누가 갈지. 그렇게. 자, 그래서 how to spin. 어떻게 돌릴지 모르겠어. 이 훌라후프를 말이야. He went to take out his bike and looked at the square wheels. 그는 갔어. 뭐 하기 위해서? Take out. 꺼내기 위해서. 그의 자전거를. 그리고 봤다. 뭐를? 사각형의 바퀴를 봤어. Well, I can't ride this. 나는 탈 수가 없어, 이 자전거를.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건 자전거고. I'll just have to walk. Then he hurried out of the house. 나는 그냥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걸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는 hurried, 서둘렀어. 집 밖으로 서둘러 나갔어. When the other spirits came back, Square rushed over to them. 자, 뭐뭐 했을 때, 다른 그 요정들이 came back, 되돌아왔을 때, 사각형은 rush over, 돌진했어, to them, 그들에게.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겠어? 다른 요정들이었던 triangle하고 circle이 되겠네. 자, Mike doesn't like this room. I don't know what to do, he said. 마이크가 좋아하지 않아, 이 방을. 그러면서 나는 모르겠어. 아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어떻게, 아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스퀘어가 말했다. 자, they looked at the hangers, the plants, and all the new square things. 그들은 보았다. 옷걸이들도 봤고, 식물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사각형 물건들을 봤어. 자, then, 그리고 나서, 자, then they looked at one another and Square realized his problem.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보았다. One another, 서로서로를 봤어. 그리고 Square, 사각형은 realized, 깨달았다. 그의 문제점을 깨달았어. 여기서 그의 문제점이라는 건 혼자서만 하려 했던 그것이 이제 문제점이었었지. 자, let's make this room great again, he said to the others. 만들자, 이 방을 멋지게 만들자. 또 다시 그는 말했다, 다른 요정들에게. 그리고 the three spirits walked together once again. 그 세 요정들은 walk together, 함께 일했어. Once again, 다시 한번.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